여기는 작년에 심은 1년생 엄나무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재작년에 심은 2년생 엄나무입니다. 엄나무는 1년생과 2년생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어떻게 전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가지가 덜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1년생 그 순을 하나 따먹고 바로 여기서 한 10cm 정도, 바닥에서 한 10cm 정도 바짝 잘라줬습니다. 어떤 거는 10cm 이하로 잘라준 것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10cm 이하로 잘라주게 되면은 요 뿌리에서도 같이 순이 이렇게 또 올라와갖고 이 가지수가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. 요거는 10cm에서 잘라줬기 때문에 그 가지가 여러 개가 더 나왔습니다.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쬐끄맣게 나온 것들,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라 바로바로 이거 제거해 주면 되겠습니다. 순이, 저런 것들은 순이 그 쬐매맣게 나오기 때문에, 이런 것들은 순이 쬐매맣게 나오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바로바로 잘라주고, 요번에 이제 그 올 봄에 그 엄나무 순을 채취하고 나면은 이제 요 순, 저 눈이 있습니다. 눈. 그래서 계속 이게 그 가지가 뻗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쪽으로다가 눈을 놓고서 자르면 안 되고 바깥쪽으로 눈을 한 두 개 정도 놓고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바깥쪽으로. 그러면은 바깥쪽으로 다 계속 이렇게 번져나가기 때문에 계속 커지는데 안쪽에 눈이 있을 경우는 안쪽으로 밀집돼서 서로가 치여서 죽게 됩니다. 한번 잘 큰 나무들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런 나무는 가지순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이 바닥에서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가 나와 있어요. 일곱 개. 자른 가지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건 뭐 잘라버리고요. 일곱 개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또 순을 따먹고 나면은 뭐 이 가지에서 한 두 개씩만 순이 나온다 해도 꽤 많은 양이 번질 겁니다. 그래서 엄나무는 순 정리를,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가지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많이 좌우를 합니다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1년생 심을 적에 좀 짧게 심었습니다. 짧게, 아주 짧게. 그랬더니 바닥에서 순이 같이 올라왔던 겁니다. 그리고 2년차에 여기를 잘라줬던 겁니다. 그래서 요 네 개만 나왔어야 될 순이 바닥에서도 이렇게 순이 나왔던 겁니다. 그래서 엄나무는 어떻게 순 정리를 하고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도 그 잘라줄 적에 이 바깥쪽 순을, 눈을 보고 잘라주면 계속 이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번져나가기 때문에. 그리고 저는 그 새순이 나왔을 적에, 새순이 이만큼 나왔을 적에 수형을 많이 잡아줬습니다.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다 보니까 많이 옆으로 뉘어졌습니다. 그래서 그 엄나무도 수형을 좀 그 몇 그루 안 심었을 경우는 수형을 좀 잡아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. 네, 이상 마치겠습니다. 초보농부 맹지개척이었습니다.